세대 쌤핀 고마워 쌤핀데 고마워 쌤핀의 보컬 춤 노리다우지 데스 고마워 세븐틴의 최상의 교진 디노 데스 고마워 세븐틴의 원우 데스 고마워 세븐틴노 버닌 데스 고마워 세븐틴노 조슈아 데스 고마워 세븐틴노 메인 보컬 도겸우 데스 고마워 세븐틴노 텐시 정한 데스 고마워 민규 데스 야 민규 고마워 세븐틴노 리더 에스쿱스 데스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M1 스페셜 세븐틴 MC를 맡은 승관 호시입니다! 네, 우리 멤버들! 네! 저희가 네. M1에 왔습니다! 우리 M1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페셜 MC로서 세븐틴 멤버들과 같이 2018 세븐틴 콘서트 아이디얼 컷에 대한 얘기부터 세븐틴의 어느 어찌나 인 재팬의 촬영 비하인드 토크와 즐거운 게임 등을 통해 네. 저희 세븐틴의 매력을 M1 스페셜 방송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큰 활약을 하신 분들께 네. MVP로 선물이 있으니까 오, 네. 리액션 뭐 그럼 많이 해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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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평가 들어가고 있고요. 제작진분들께서도 오늘의 이 방송 태도 그리고 그 방송의 그 적극성 아는 모든 면을 이렇게 MVP. 다 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멘티의 MOTV에서 MVP를 뽑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감점 유행이죠. 감점 유행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M1 스페셜 세븐틴! 와! 자, 그러면은 네.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네. 알아볼 시간을 갖출 텐데요. 우선 저희가 며칠 전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5일 동안 콘서트를 했었죠. 예, 네, 맞습니다. 팬미팅도 있었고 악수회도 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기습 문제 빠밤 빠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5일 동안 공연한 가수는 세븐틴이 최초이다. O X 오 오 민규 네 정답 오 정답 와 축하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1분 콘서트 이제 각자 네. 어땠는지 한 분씩 뭐 디노 씨 어땠어요? 저는 네. 사이타마 콘서트에서 일단 5회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쵸? 너무나 놀라서 네. 정말 더 책임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고요. 일을 닦으면서도 립 연습을 하고 큰 연습을 했습니다.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5, 6, 7, 8. 일을 닦으면서 내 천재 이유는 너. 죄송합니다. 네. 살짝 이건 무리수였는데. 네. 조금 무리수 살짝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하시고요. 네. 아무튼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첫 사이타마 1회 날 있잖아요. 네. 그때 오프닝 무대 섰을 때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 네. 네. 그 뭔가 아름다운 광경과 캐럿분들의 함성 소리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떠셨나요? 네. 우선은 5회 동안 공연을 했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팬미팅도 있었고 뭐 하이터치도 있었고 맞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멤버들의 건강 상태에도 충분히 무리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힘든 스케줄이었는데 네. 정말 5일 동안 저희를 응원해주는 팬들의 함성소리와 또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힘이 돼가지고 네.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세요. 너무 좋은 기억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도 또 팬분들을 만날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5회 쉽지 않은 네. 횟수고 네.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이제 5일 연속으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컨디션 조절에 약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회 동안 계속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각자의 컨디션 조절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합니다. 오~ 명상이요? 네.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요? 보시면 안 돼요? 약간 이게 네. 아 근데 자세가 특이했어요. 네, 자세가 진짜 네. 특이한데. 네. 명상 자세를 저는 진짜 특이하게 하는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 지금 네. 아 그러면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을 하신다고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5일간의 콘서트를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어요. 그 다음 저희의 목표가 또 있을까요, 정한 씨? 아 저희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는데 네. 이제 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5일 공연도 성황리에 맞췄고 네. 다음 목표라고 한다면 도쿄돔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또 다음 목표지 않을까 네 감히 이렇게 또 말을 해봅니다. 네 솔직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실감이 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서도 지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오해한 것도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죠. 네. 하고 나는데도.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공연장이 좋지만은 우리 캐럿분들과 함께 공연을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하고 즐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세븐틴이 이제 건강관리 굉장히 잘해야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내 다음은 또, 또 다른 또 질문을 드릴 건데 또 솔로 활동과 또 유닛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 또 민규 씨는 또 이제 태국에서 드라마 촬영도 하셨잖아요. 야, 배우 아니지? 최초 세븐틴 최초 배우. 와, 연기는 나야나. 나야나. 연기돌. 아, 그렇죠. 민규 씨.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나요? 아, 너무 민망한가 봐요. 그 세트 연기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인상 깊었던 연기. 아무래도 혼자 태국에 가서 그쵸.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낯선 환경이었을 텐데. 새로운 도전이었을 거예요. 네. 낯선 환경이었을 텐데 네.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요? 아, 우선은 너무 우선 좋은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잘 많이 됐고 또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굉장히 컸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동료 선배 연기자 선배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뭐 감독님도 잘 챙겨주시고 해서 네, 재밌게 촬영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투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우지 씨는 계속 곡 작업하고 계셨다고. 예 맞아요. 네 요즘 좀 연 1년이나 매년마다 곡 작업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힘들진 않으신지 막 힘들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이제 생활화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저는 다른 멤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저는 옆에서 언제나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범주 형 음악도 이제 만들었죠. 아, 네. 네, 가수 범주 씨의 곡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저 안에 몇 개의 자아가 있는 걸까요? 정말 멋있습니다. 자아는 하나인 것 같아요. 자아는 하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궁금증이 풀렸군요. 네. 그러면은 최근 그 작업했던 곡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꼭 고르라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있잖아요. 맞죠. 여기에도 있어요. 그렇군요. 뭐 하나? 늘 하나로 꼽으면 힘들지만 네, 힘든 거 다 아니까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 저는 원래 항상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저는 가수 범주 씨의 그리고 아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저희 멤버들도 우지 형의 음악을 들으면 아 이건 진짜 우지 감성. 아 가사가 만든 곡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가 뭐가 있죠? 뭔가 보컬 팀 노래를 좀 들어보면은 네. 그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묘한 아련함과 가사에 이어진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이게 했었던 맞아요. 완전히 했었던으로 안 끝나고 했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 그곳에 서서 줘 그만 기다려. 이어지죠. 그만. 너만을 사랑 좀지. 그게 이제 왜 그렇게 가사를 쓰시는 건가요? 그 감정선을 이해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이 툭툭 끊기면 노래를 듣는데 이게 좀 했다 뭐 했어 이렇게 끊기면은 좀 마음이 끊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좀 말을 계속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들으니까 감정선이 그 이어지는 게 있어요. 멋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좀 민망하지만 제 입도 좀 그렇네요. 네. 네. 아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네. 민규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 최근에 그 데뷔와 동시에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사랑받았던 부석순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핫 데뷔를 했죠. 네. 순관 씨는 유닛으로 활동하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그때가 제가 아마 정말 그 뭐랄까
좀 혼자서의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우지 형이 한다면 하는 법 그게 나. 뭐 싫으면 싫다고 얘기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을 주는 그런 노래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석순으로서 데뷔를 했는데 모든 가수분들도 엄청 좋아하셨고 굉장히 재밌는 정말 조합인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좋았는데 호지 씨 어떠셨어요? 아 저도 너무너무 즐거운 활동이었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한번 나와서 재밌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또 냈으면 좋겠고. 아, 그러면 사실 부석순이라는 유닛이 원래 없던 거는 어느 순간 생겨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비하인드가 있나요, 소임 씨? 이렇게 TV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약간 좀 센스 유닛, 좀 약간 좀 유머 유닛 이렇게 좀 만들어진 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부석순. 부승관의 부, 이성민의 석. 권순영의 순 이렇게 해서 부석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케미의 유닛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또 그 저희 본명을 딴 거라서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한 번 더 왜 부석순이냐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께 재미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근황 토크가 끝이 났습니다. 세븐틴 노아르 스테키나 히 인 자판 好評 につき 追加 생산 決定. 일본의 아키타에 촬영された この作品は セブンティーンが 数々 の クエストに 挑戦しながら 起こった エピソード や インタビュー を 収録. 数量限定の商品のため、ご購入はお早めに。 毎日がMオンライブ。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코너는 세븐틴이 뽑은 베스트 송, 베스트 뮤직비디오입니다. 베스트 송! 네! 데뷔부터 지금까지 발표해온 세븐틴의 수많은 곡들 중에 너무 많죠. 세븐틴이 직접 뽑은 베스트 송, 베스트 뮤직비디오를 직접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앙케이트 여러분 사전에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세븐틴의 베스트 송부터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3위부터. 네, 3위는 어떤 곡일지 정말 궁금한데 혹시 뭐 예측 가능한 멤버 있나요? 3위 조슈아 씨? 저는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나도 울고 싶지 않아. 않아가 끝이 안 보여 예상. 끝이 안 보여. 아주 나이스 예상합니다. 아주 나이스. 3위 정도면 만세 예상합니다. 네, 3위는 다 상권이야. 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우지 씨는 만세라고 하는데 우지 씨의 초기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럼 3위. 아이고. 왜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네, 맞췄는데 우지 씨의 촉이 틀렸네요. 네, 여름이면 음원 차트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곡 바로 아주 나이스! 아, 사실 지금까지도 이 녹화를 하는 지금까지도 그 탑 100 차트에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서 저도 보면서 신기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왔던 곡인데. 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노래.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곡 2위. 2위요. 과연 어떤 걸까요? 울고 싶지 않아. 아, 울고 싶지 않아. 저는 계속 어쩌나 예상합니다. 아, 저는 어쩌나. 2위 만세 봅니다. 만세. 야, 만세. 어쩌나. 만세 봅니다. 어쩌나. 어쩌나 봅니다. 네, 오늘 어쩌나. 울고 싶지 않아. 이파이 예상합니다. 이파이. 아, 유니콘을. 자, 그럼 한 명씩 하세요. 누구? 어쩌나. 어쩌나? 만세요. 울고 싶지 않아. 어쩌나. 이파이. 제로. 야, 뭐야. 네, 본인 솔로곡은 네. 자꾸 믹스테이프 얘기하시면 테이프 가져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한 씨는요? 아, 제가 어쩌나죠. 에스쿱스 형님. 우세나트. 우세나트. 우세나트가 갑자기 나오죠. 네, 우세나트 과연. 네,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 나옵니다. 네. 네, 2위는 하나, 둘, 셋. 저는 콜콜콜 1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 솔직히 저는 1위 예상하고 있었어요. 나도. 콜콜콜 1위 예상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쵸. 다른 곡들을 1위 예상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콜콜콜을 네, 지금 콜콜콜을 누가 뽑아줄 수 있냐면 호시 씨와 네, 아, 제가 뽑았거든요. 건훈 씨와 도겸 씨가 뽑아주셨어요. 노래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고요. 일단 콜콜콜 콜콜콜 무대를 보면은 저희 이제 군무가 난리가 나요. 아~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가는데 에너지가 난리 납니다. 네. 자, 도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 대망의 1위 도겸 씨가 한번 이걸 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건 예측 안 하나요? 이건 예측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요. 네. 자, 네. 과연 대망의 1위곡 네. 여러분 무엇일 것 같나요? 도겸 씨 하나 둘 셋. 이파이어. 또.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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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가 아니고 오마이입니다. 네, 오마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세븐틴의 미니 앨범 You Make My Day의 또 타이틀곡이었는데 우지 형은 또 이거를 1위로 보셨는데 네, 저도 어쩌나를 보았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세븐틴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어쩌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좀 이외에도 네. 13월의 춤도 있었고요. 아, 13월의 춤. 날개로 와. 아, 날개로 와. 뚜루뚜루뚜. 이건 그 유니팀들이 뽑은 것 같은데요. 네? 유니팀들이 한 제가 봤을 때 13월의 춤 여기 없는 지금 준 DAC. 그 친구들이 유력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네. 유력합니다. 맞습니다. 준 씨 지무지가 여기 딱 조금 있는데요. 아이고. 준 씨 네, 13월의 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뚜벅뚜벅 적어주셨네요. 13월의 춤 제대로 딱 적어주셨습니다. 야, 지금 네, 13월의 춤이라고 적었는데 우리 준형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제가 보낼게요. 아, 커버팀 막내가 네. 네, 지금 중국에서 스케줄을 하고 있거든요. 준 DA 되게 시작. 우리 준형 DA 형 정말 또 스케줄 하느라 너무 힘들 텐데 무대 꼭 잘하고 항상 우리 11명이 형들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항상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해줘.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아름답다. 자, 그러면은 저희 세븐틴이 뽑은 베스트 송 네. 1위 곡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소리 들어와. 오마이 뮤직 비디오 고랑쿠다 사이. 도저!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딥이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넌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에 꽉꽉 켰다는 멋대로인지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혹시 네가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리노하고 너는 마치 지동 위험한 소모 yeah,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yeah. 이런 나는 어쩌나 너는 바로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로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조용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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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아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기억보낼 난 어깨 네 사이가 좋네 yeah.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go 암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별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배고픈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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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좋은 걸 어쩌나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 내 마음은 알기는 안 된다 난 네가 없으면
아, 너무 좋아서 어쩌나. 정말 세븐틴의 다른 곡들도 좋지만 역시 최근에는 어쩌나. 그쵸. 야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죠. 그쵸, 산뜻하고 네, 특히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제 베스트 송도 봤으니까 이제 베스트 뮤직비디오를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아, 또 해야죠. 네, 아, 과연 어떤 뮤직비디오가 지금 1위를 차지할지. 아,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다. 아, 그러면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상위권 1위에 그 어떤 곡이 있을지 딱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뮤직비디오는 딱 뭔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또 뮤직비디오는 좀 뭐랄까 컨셉이 굉장히 달랐던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어 그래서 과연 그 좀 굉장히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은데 3위부터 한번. 네. 3위 쪽에 체인지업 한번 의심해 봅니다. 아 체인지업. 체인지업. 아 체인지업. 체크인. 체크인. 야 살짝 본인들이 들어간 거 봐. 바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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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노 디노 뭐 없나요 디노? 디노 뭐 없나요? 저는 만세가. 아 딱 뭔가 3위일 것 같아요. 만세. 왜 3위라 생각하세요? 뮤비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뮤비도 너무 이쁘고 뭔가 그때 저희의 나이에 뭔가 가장 알맞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아, 생각이 좋습니다. 좀 3위를 좋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교복을 네, 입고 맞아요, 농구도 맞아요. 하고 저도 막 풀머리하고 형도 염색하고 네, 뺨 맞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3위는 어떤 뮤직비디오였지? 자 하나 둘 셋 체크인. 지금도 가슴에 불안해 박수! 아, 박수 좀 더 높을 줄 알았어요.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 너무 신선했어요. 아, 박수. 네, 정말. 아, 사실 좀 더 높은 순위일 줄 알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저 아, 네. 정확히 오. 지금 우지 씨, 버논 씨가 그 이거를 또 베스트 뮤비로 또 찍어주셨어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쉽게 3위가 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박수는 딱 저희가 뮤직비디오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너무 좋았죠. 네, 맞아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번개도 이렇게 땅. 그 시작부터 뮤비. 그냥 그죠. 네. 오, 예. 강렬했어요. 예.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은 그렇죠. 저희가 그 전에 찍었던 뮤직비디오들이 약간 연관이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재미난 약간... 뮤직비디오였거든요. 네. 네. 완성도가 높은.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과연 2위. 2위는 과연 또 어떤? 트라우마 예상해 봅니다. 트라우마요. 아, 네. 울고 싶지 않아요. 울고 싶지 않아. 네. 자 물이 먹는 에스쿠스 씨 2위. 만세를 아 디노 어쩌나 어쩌나 아, 네. 어쩌나 이게 오히려 콜콜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콜콜콜이요? 콜콜콜 이렇게 또 저희끼리도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과연 네. 2위는 네. 어떤 것일지 하나 둘 셋 어쩌나 아 디노 씨 정답입니다. 예스 아 네 오늘 디노 씨 MVP 기분도 혼돈이 됐네. 아주 MVP 후보예요. 네 좋습니다. 자 베스트 송 1위였던 1위. 어쩌나가 베스트 뮤비로서는 그렇죠. 2위네요. 아, 그렇죠. 어쩌나 또 뮤직비디오에서 뭐 에피소드 간단하게 있었나요? 네. 어쩌나 뮤직비디오 네. 구름 위에 있던데 진짜 실제로. 네 저희가 로켓 타고 올라가서 구름 아, 네. 위에서 네. 촬영을 했던. 네. 네. 그때 아마 그때 그 서울시에서 한 1200km 정도 상공에서 찍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몇 명 빠질 뻔했잖아요. 아, 죄송한데 1200km면 우주에 있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게 12km거든요. 한 1500km 항공에서 저희가 이제 구름에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나무 판자를 밟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네. 그래서 그 구름 위에 만들었던 세트장에서 저희가 올라가는 시간 찍었는데 그 세트가 또 이제 너무 신기했죠. 스태프분들이 미리 거예요? 올라가셔가지고 세트인 거예요? 뭔 거예요? 구름 위에 또 세트를 쳤다는 아~ 거죠. 기억나시잖아요. 그 이렇게 타다리 올라가 나가는 거. 맞아요. 대단하네요. 씨 그 사람 제대로 얘기하시거든요. 오멘나 네, 저희 완전 완벽한 세트장에서 네. 찍었고요. 네. 헷갈리실 정도. 아, 근데 그만큼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예쁘게 따는 거죠. 저희도 신기했다는 거죠. 거죠. 자, 그럼 개강의 1위! 아, 이거는? 울고 싶잖아요. 울고 싶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콜콜콜. 아, 콜콜콜. 권우 씨의 이런 반전이 여기서 틀립니다. 틀렸죠. 틀립니다. 첫 지금 첫 글자 C 못 보셨어요? 아, 저 저기 설마 cry cry 아니에요? 나 영원의 cry. 제가 제가 베스트 뮤비하고 베스트 노래를 울고 싶지 않아라고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고 싶지 않아를 LA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의 앵글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완전 위에서 이렇게 X자 보이는 것도 너무 예뻤었고 그런 것 때문에. 맞죠? 어땠어요? 저는 그 LA에서 저희가 그때 한창 좀 쉬면서 또 저희가 촬영을 했었잖아요. 재밌게 찍었죠. 네, 그래서 그때 뭔가 촬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놀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고 행복했던 기억. 그래도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장면들을 보면은 아 그때 뭔가 추억들이랑 그때 향수가 네, 향수가 와갖고 뭔가 그 노래 더 슬프게 들리고 그 감정이 딱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울고 싶지 않아 뮤비 찍을 때 저희가 또 한 명씩 프리스타일 댄스를 또 했잖아요. 맞아. 촬영을 했는데 이제 장면 한 컷 한 컷 보면은 짧게 나오는 컷이 있어요. 그 컷에 저희가 이렇게 프리 댄스를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안 나왔거든요. 저도 안 나왔어요. 저는 감독님 극찬 받았어요. 안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디노 씨도 이제 개인 컷이 없는데 계속 따라가가지고 계속 쳤어요. 네. 뭐 울고 싶지 않아도 있었고 고맙다도 있었고요. 이제 형들 다 쉬는 시간에 제가 나가서 혼자서 개인 하면 프리스타일 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첫 가편집이 나왔을 때 봤어요. 네. 기대하고 봤죠? 네네. 거짓말하고 1초 단위로 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까지 드렸어요. 네. 그래서 2차 편집 때는 미안하다,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0.5초 단위로 봤어요. 근데 진짜 머리카락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야, 열심히 하겠다. 네, 감독님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아, 났네요. 지금 디노 때문에 승관이 살해 걸렸잖아요, 지금 승관이. 자, 디노 씨가 정말 예능계의 샛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노 씨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네, 아닙니다. 디노 씨는 언젠가 정말 대성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감독님도 디노 씨만 찍은 게 아니잖아요. 아, 당연히 농담이죠, 농담. 농담이죠, 농담이죠. 감독님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진심 아니에요. 네, 이런 거에도 저희는 농담미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거니까 네. 아, 막 진짜 뭐 디노 초인데 왜 안 내보내주셨어요? 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뭐 감독님께 막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농담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네. 아, 이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뭔 줄 알아요? 뭐예요? 세븐틴 중 가장 힘든 안무! 하나, 둘, 셋! 콜콜콜! 정말 그냥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유산소 네. 유산소 운동에 아령을 들고 아, 근력 운동까지 그쵸. 하면서 네. 하는 느낌이죠. 약간 맞아, 맞아. 약간 울고 싶지 않아가 코어 운동이라고 보시면 약간 아시죠? 맞아, 뭔지 알아요. 코어 운동이면 맞아, 맞아. 이제 콜콜콜은 유산소의 코어까지 같이 합한 맞아요. 그리고 약간 네. 이 웃긴 에피소드 있잖아요. 승관이가 콜콜콜을 그 손을 안 쓰고 발만 써서 했었는데 진짜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진짜 실질적이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실질 없이.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무 전체적인 그림에 속아가지고 보니까 발이 너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왜 힘든가 했더니. 네, 뭐, 이거 그 발만 세볼게요. 김현수 대 모실 때 하예 날 아실 때요. 하예 날 아실 때요. 힘들 때 왜예. 좋아. 또 발써! 계속 써! 계속 이렇게 쓰니까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저희가 더 이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그만큼 저희가 더 에너지 있게 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첫 데뷔 앨범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감독님께 영상 편지 한번 더 보내주시면 다음에 제 개인 안무 프리스타일 시켜주실 땐 1초라도 넣어주시면 제가 진짜 큰절 올리겠습니다. 큰절을 한 번에 네자 그럼 이렇게 가장 힘든 퍼포먼스도 들었고 또 가장 이제 저희가 뽑은 베스트 원 뮤직비디오도 비디오? 뽑았는데 네. 자 그럼 이 뮤직비디오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조르대와 Don't Wanna Cry 뮤직비디오 고랑 구다사이 도저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부족해서 그 어떤 말을 꺼내봐도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 내가 싫어 어졌어 멀리 간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내 뜻을 꺾겠지 마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지금 울면 못 볼지 모르니까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울고 싶지 않아. 낯설지 않은 길 이 길이 낯설다. 아는 길 맞는지 내게 또 묻지요. 혹시나 그 사람 날 찾고 있진 않을까. 나는 지금 널 찾고 있어요. 장난치지 마. 거기 있는 거 알아. 대충 날 것 같아. 그냥 기다리자. 널 찾아가야 돼. 가야 하는데 눈물 떠요. 점점 흐려져. 울고 싶지 않아. 친구처럼 마음이 말을 듣지 않을.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제 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나 너 살아.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봐도 정말 울컥하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이번 코너는요. 이름하여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 인 재팬 비하인드 토크. 네, 저희가 이제 작년 2월에 네. 이제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 인 재팬을 촬영하러 아, 네. 아키타에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네, 오늘 그래서 그때 추억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안에 많은 캡슐들이 있어요. 네. 캡슐 안에 그때에 대한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또 떠올리면서 굉장히 토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캡슐을 꺼내볼 사람은 저요. 먼저 네, 네. 아, 제가 좋아요. 아, 명상의 남자. 네, 자 네. 수아씨, 멋있게 노는 사람한테 또 가산점이 있거든요. 멋있게 멋있고 섹시하게 돌리면 네, 좋습니다. 내가 많이 됩니다. 어, 네. 안 보고 난 안 먹는다. 빨간색 정렬을 빨간색 오픈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질문.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맞아. 자, 읽어 주세요. 네. 저 주셔 씨. 어느 멋진 날 인 재팬. 어느 멋진 어느 멋진 날.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하세요. 자리로. 앉아서 하세요. 자리로. 아니, 자리로. 여기 앉아. 아, 아무리 좌식 문화가 발전됐다지만 죄송합니다. 뭐였어요? MVP네. 오, 약간 만만치 않아. 원래 디노스랑 동생 모였는데 지금 약간 오 좋아요. 조슈아 박빙이에요. 조슈아 디노 지금 후보입니다. 자, 조시 씨 읽어주세요. 어느 멋진 날 재팬의 촬영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 아키타 현이나 일본의 기념품으로 사간 거 시 있다면 아~ 아~ 사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네. 그 꿀 파는 아이스크림 매장 같은데 네. 가서 맞아요. 나도 꿀을 사갔어. 꿀을 사갔죠. 맞아. 근데 또 거기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 꿀을 사셔서 바로 캐리어에 넣었던 분은 이제 또 계속 안심 그 잘 들고 오셨는데 또 가방에 개인 소지품으로 들고 오셨던 분은 공항에서 안타깝게 이별을. 제가 지금 얘기가 들렸는데 네.
그때 뺏기신 거 뺏기셨어요? 네, 제가 뺏겼습니다. 저 일본 스태프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답니다. 네, 부산도 계시대요. 아, 맞아, 맞아. 아, 그렇다, 맞아. 누나 드렸다. 네, 그때 그 왜 그런 식으로 속상해.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원우 씨 네. 와서 뽑아주세요. 어, 좋은데요? 원, 원, 원. 어, 원우 씨 약간 오늘 야, 모델 핏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그냥 모델 포스나요. 네. 여기 그렇죠. 왼쪽, 네, 그렇죠. 이쪽이죠? 네. 네, 어, 아, 네, 안 나왔네요. 어, 뭐야? 그냥 보세요.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말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 말할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어, 나도 그렇게 했어. 야, 꽝 걸리는 거 쉬운 일 아닌데. 네. 아, 어, 민규 씨는 뭔가 나왔습니다. 민규 씨, 다정하게 그리고 섹시하게 질문 읽어주세요. 다정하게 섹시하게. 다정하고 섹시하게 어떻게 읽나요? 섹시하게. 자, 어느 멋진 날인 재팬. 촬영하면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맛있었던 음식 플러스 이유. 저는 이유. 있어요. 어, 저번 씨 뭐가 있어요? 저는 그 기차에서 먹었던 마따모치. 아~ 마따모치 맛있었어. 마따모치 진짜 맛있었잖아요. 아, 그거 기억에 항상 남네요. 아, 저는 그 게임에서 져서 먹었던 거기도 한데 그 자판기 우동. 아, 우리 아, 아, 진짜 맛있었어요. 자판기 우동이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형 집이었죠, 형 팀. 네. 네. 그게 이긴 팀이 뭘 먹었었죠? 이긴 팀이 저희끼리 굉장히 그 내 네, 정통 식당의 그 정식을 먹었었죠. 코스 요리로. 네. 그 아키타의 명물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키타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매운탕 같은 건데 해물탕 같은 건데 불에다가 데핀 돌을 1000도가 넘는 돌을 물에 딱 넣으면 물이 바로 박 끓어요. 그 맞아. 음식의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기린탐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니, 아, 뭐지 그게? 그때 먹었던 음식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에 800도라 그랬는데 800도 맞아. 그 하나에 800도 도겸 씨가 이제 이거 두 개 넣으면 1600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순수함이 다시 돋보였던. 아,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한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실 분. 아, 은지 씨. 아, 항상 하려고 하면 안 되나? 있는데요? 뭘로 한다고? 어떻게? MOTV 돌아가는 게 슬프다. 네, 그렇죠. 네, 아, 자, 질문 읽어주세요. 네. 네, 에피소드 7화에서 네. 히브리 카마쿠라를 했을 때 빌었던 소원들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실제로 소원이 이루어진 멤버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어, 그 히브리 카마쿠라가 아, 이건가요? 청소. 네, 맞아요. 아, 이거죠?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가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그때 당시 DA분이 대박나세요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저희끼리 유행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때 뭘 원하셨었는지 조시아 씨는 가위바위보 이기고 싶다. 아, 네, 아 요즘도 져요. 네, 계속 졌잖아요. 네. 요즘 져요. 자, 가위바위보. 아, 맞아요. 아, 그러면 시아 씨 올해 도전하시는 아키타 혼자 가서 하고 오실래요? 약간 그 캠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저는 가고 싶죠. 네. 자, 그리고 권호 씨는 귀가 밝아졌으면 좋겠다. 아, 예. 아직. 아직. 아까 전에 스태프분이 7번 불렀는데 어? 아직도. 오늘 진짜 안 들리나 봐. 네. 맞아요. 요즘에는 네, 또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이게 귀에 항상 꽂혀있어요, 뭔가가. 네. 아, 이어폰. 아, 그렇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또 어느 멋진 나라에 대한 그 캡슐 질문을 네네. 받아보았습니다. 네, 근데 또 어느 멋진 나라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비주얼 랭킹 아시죠? 맞아요. 아, 맞아요. 물 타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눈물은 많지만. 저희가 근데 또 올해도 이제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오늘. 네. 네. 오늘도 아, 좀. 맞습니다. 아. 오늘 그래서 비주얼 랭킹 2018년판. 와. 야. 비주얼 랭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어, 정말. 미나상 녹화하게 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2년 연속 뒤에서 꼴등을 하고 있거든요. 1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제가 1위 자리를 여러분들께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지금 맞습니다. 문준희 씨와 그 서명호 씨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아, 11명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꼴찌가 돼도 11등이에요. 자, 1위를 정하는 방법은 작년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 보이시는 별사탕을 각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테니까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더 예뻐졌으면 하는 멤버들께 놔주시면 돼요. 많으면 이긴 거네요? 맞습니다.
비주얼 랭킹 1위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넘쳐버릴 뻔했다가 정말 폭발해버릴 뻔했죠. 그대 없지 그대 끝. 아키라 키라. 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멤버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아부. 우리 같이 별사탕 먹을래요? 항상 너희들 곁에 있을게. 사랑한다. 플랑. 아, 번호. 기대입니다. 아, 이뻐요. 파이팅. 아, 기덕 씨. 시작.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요. 아, 독수한 남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네, 이렇게 개인 어필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오는 순서는 우지 씨부터 예뻐져야 할 것 같은 멤버들에게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뒤에서 주지 말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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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으니까. 이게 서로 막 불만 기분 그렇죠. 기분 상황에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고. 저는 솔직히 평상시에 멤버들 너무 좋아. 그런 거에 기분 상하고 그런 애들이 진짜 아마추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아마추어였고. 저는 정말 지극히 방금 전에 매력 그 어필 순서로만 따졌을 때. 딱 그걸로만. 딱 그걸로만 보겠습니다. 어, 좋은데 방금 매력 어필로만. 정확하게 딱 매력 어필로만 봅니다. 맞아요, 똑같이 했잖아요. 좋은 거 같아요. 정확하게 매력 어필로만 봅니다. 매력 어필로만 하나. 매력 어필로만 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늘 꼴딱한 사람 기분 진짜 상하했을 거야. 아니 안 상해. 멤버들 얘기하는데 진짜 안 상할 거야. 다 따라하시면 돼요. 네. 엄마 나 별사탕 많이 하셨어. 너무 맛있겠지. 네, 자 다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디노 씨 바로 고르신 것 같은데요. 준비 바로 내려주 바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준비. 바로 뿌려줘요? 네, 준비 시작. 바로 뿌려주면 또 쟤는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뭐. 네네. 그래서 아니 그때 우지 형을 너무 주면 뻔하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뻔하니까. 네. 뒤에서 줄게요. 야, 이거 서로 주고받고 정말. 너무 네. 너무 대놓고 앞에서 주면 좀 뻔하니까. 살짝 뒤에 주고. 다음 원우. 원우 씨. 우와. 아 원우 형이 어디? 어 근데 저는 일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러지 마라. 아, 진짜 기분 나쁘다. 아, 그러지 마라. 너무 재밌잖아. 아니, 진짜 그건 아니야. 자, 번호. 아, 그러면 저는 사이좋게 조금씩 나눠주겠습니다. 아, 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거잖아. 아니야. 오오 자기 자신? 아니 나머지는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 디노 씨 위한 컵 왔어요 지금. 네 이게 그 컵이 끝이 아니라요. 오늘 그 두 컵 이상 돌파하실 것 같으신 분들께 미리 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디노 씨랑 우지 씨도 약간 예외 아니셔서 하나 더 드리고 있을게요. 네, 두 컵 이상 이때가 네. 다음 조슈아. 조슈아 네. 렛츠 고. 사연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유를 얘기하겠구나. 왜요? 아 저는 그 책을 들고 오는 모습에서 저한테 네. 굉장히 불편함을 줘서 아 네. 진짜요? 아 약간 그것도 야 그게 약간 그것도 어 말하는데? 죄송해요. 아니 뭐가 죄송해요? 게임은 게임 야 게임은 게임일 뿐이라고. 아 진짜 안 말하세요. 야! 오, 그냥 하나만 채워놔요. 네 다음 디킹. 디킹. 네. 아, 저는 일단 네. 제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주겠습니다. 아~ 네. 그거는 발전해라. 네, 제 자신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까 마음에 안 들었던. 네. 저는 잠시 문을 닫아야. 이제 디노 씨에게 더 가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아니 마. 아니, 재미가 없어. 게임 아니, 역전승이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치? 저는 역전승이지. 저는 일단 리더한테 아까 리더니까 이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어라. 나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리더 형은 그런 거 이유 절대 용납 못하죠. 좋은 뜻으로 바로 아니고요. 받은 만큼 돌려드릴게요. 아, 뭐 주셔도 돼요. 네. 네. 아, 예. 계속 네. 호재도 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승관이도 업그레이드 다들 같이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승관이 지금 아니 같이 좋아지면 네, 자, 다음 미규. 네. 각자 자기 분야에서 다들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골고루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내가 보기엔 자기 컵에 넣는 다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 슈퍼씨는 더 이상 발전하지 마라. 안아주려고 했는데 홍수의 모습. 제 개치입니다. 그냥 개치. 개치요. 네. 넣고 가세요. 사실 먹자. 사시겠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더 먹게 된다. 이 파란색이 진짜 매력 있어요. 바르면은 원래 안 좋은 거였지. 우와. 개치로 개치로 들. 아 너무 미안해진다 지금. 아 너무 미안해져 갑자기. 네, 아 저는 이제 뭐 저는. 저를 좀 더 네, 가꾸는 의미로. 와, 올인하나요? 네, 올인하도. 네, 야, 역시 MC. 아무도 저도 이제 저를 열심히 관리 시켰으니까. 와, 더 열심히 관리하라는 의미로. 그래도 꼴찌가 안 돼. MC에게 작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몰라요. 진아야, 내가 어떻게든 살린다. 야, 좋아요, 좋아요. 니네 내가 너 어떻게든 살릴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 이제 비교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디노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뒤에서 1위 후보. 네 1위 후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은기 씨 1위 후보 발표 부탁드립니다. 과연 10월 마지막 주. 네. 과연 10월 마지막 주 세븐틴 매력 어필 대회 두 명을 제외한 11명 중에 네. 과연 11등. 네. 앞에서 1등! 네! 과연 그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먼저 두구. 떨려! 떨려! 떨지마! 떨지마! 너무 떨린다! 자, 그럼 다 발표해주세요. 일단 하나를 가득 채워볼게요. 하나 있는 걸. 그 다음에 그 양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를 가득 채운 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주세요. 네. 뒤에서 1위! 더 예뻐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1위는? 축하드립니다! 막내 디노 씨! 야! 야! 자, 야. 오늘 저희 서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저도 너도 나처럼 될 거예요. 아, 그럼 고맙습니다. 형은 2년 동안 이러다가 드디어 탈출했어. 지금은 아니잖아. 아니야, 너도 한 1년 더 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외모 서열을 했을 때 제가 정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돌아오는가 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매력 어필이 그렇게 좀 많이 아쉬웠구나라는 그런 또 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더 발전하고 네. 외모나 매력 어필이나 더 열심히 해서 네. 서열 정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사적으로 형들과 한 번씩 붙어서 제가 어떻게 웃는다고? 네, 아니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아, 더 예뻐지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븐틴 어느머지나 인 재팬 촬영 당시 또 형 동생 팀으로 나눠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이랑 미션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멤버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그 형 동생 팀으로 뭉쳐서 미니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할 게임은 제스처 게임입니다. 야! 네, 좋습니다. 네. 이긴 팀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와. 상품은 바로 앙케이트 결과 세븐틴이 일본에서 가장 먹고 싶은 디저트 1위로 뽑힌 아 설마? 푸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디의 형이 없는 관계로 형 팀은 에스쿱스 장한 원우 조슈아 우지고요. 동생 팀은 도겸 민규 버논 디너. 야 딱 앞뒤 줄로 나왔네요. 자 먼저 그러면 네. 어떤 팀부터 할지 그냥 쿱스 형이랑 민규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아,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하죠.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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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생 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et's get it. 자, 우리 동생들 우리 한번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한번. 나의 밤은 딥딥 켜져 있는 딥이 시끄럽지 내 맘처럼 동생 팀 준비됐나요? 네, 동생 자, 패스 없습니다. 다른 등표로 하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운전! 자동차. 정답! 롤러코스터. 정답!
팀끼리 그게 없네요. 라면. 라면. 좋아. 가자. 믹스어. 좋아. 좋아. 스시. 좋아. 와, 감사.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좋아. 가자. 송태형 얘기 안 하고 있어요. 호시. 오이시.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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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평평평평평평 뭐 표현이라고 평평해야지. 라면. 김치. 아, 김치. 아, 평평. 아이스크림. 아, 그렇지. 토끼. 거북이. 정답. 좋아, 우리 완전 지금 평평이야. 많이 맞았어. 문어. 우와. 빨리 맞았어. 평평평평. 아, 셋. 다. 신을. 오늘 신을 막. 송. 송. 그렇지. 네, 끝났습니다. 네, 지금 동생 팀 열 문제 맞추는 거 다 성공했고요. 네, 초스는 1분 11초입니다. 아, 빠르다. 네. 네. 자, 그럼 형 팀의 노련함이 1분 11초를 이길 수 있을지. 마지막 게임. 준비. 시작. 플레임입니다. 서핑. 스노보드. 정답. 맞췄을 때 좋아는 하셔도 돼요. 아, 문제가 이게 좀 레벨이 어렵다. 달걀. 와사비. 낫또. 와사비. 오, 낫또 정답. 며칠 전에 먹었었죠? 자, 이동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닭갈비. 정답. 정답. 아까 제가 했던 문어. 자, 냥냥냥 하셔도 돼요. 오케이. 냥냥냥 하셔도 돼요. 뭐야 이거? 개구리. 왜 나야? 말! 정답! 킹콩! 고릴라! 고릴라! 고릴라 정답! 빨라! 빨라요, 빨라요. 스초코! 오라이드, 오라이드! 스초코, 스초코, 스초코. 네, 네. 고릴리! 너무 쉽죠? 배고. 야. 사진. 카메라, 오케이. 아, 빨라요, 형님 빨라요. 아, 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생 형팀 기록이 나왔습니다. 형팀 기록은 과연? 아, 김치가 1분 4초! 형 팀이 동생 팀을 7초 차이로 네, 이렇게 이겼습니다. 축하해요. 네, 상품으로는 이렇게 푸딩이 네, 이제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멤버들 푸딩까지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 와. 세븐틴 노아르 스테키나 히 인 자판 好評 につき 追加 생산 決定. 일본 아키타 で 撮影された この 作品は セブンティーン が 数々 の クエスト に 挑戦 しながら 起こった エピソード や インタビュー を 収録. 数量 限定 の 商品 の ため ご購入はお早めに。 毎日が M1 ライブ. 지금 제 손 안에는 오늘의 MVP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세븐틴의 프로듀서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 세븐틴의 우지. 저도적인 막내 태기. 막내 디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요? 아니! 네, 이분입니다. 세븐틴의 막내 아티노. 축하드립니다. 야, 네. 우리 막내 디노에게 블루
블루투스 스피커를 저희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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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감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려. 세븐틴 디노는 진정하다는 것을. 오늘 매력 어필로 13등을 하고 비록 고맙다 울고 싶잖아요 개인 안무 영상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저는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야, 마지막으로 네. 아이스드마스. 아~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캐럿분들에게 이제 네. 메시지 우리 대표 리더가 대표로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해서 너무 좋고요.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세븐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저희 MC 괜찮았나요? 네. 살짝 짓궂은면이 있었더라도 여러분들 예쁘게 한번 봐주시고 다시 M1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볼까요? 네. 이쪽 세븐틴 대신 다섯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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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